자, 이제 다시 행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코너가 이미 이전 단계에서 죽었으면 코너가 헹크를 보고 하다 죽었으면 헹크가 그차 타고 오는 코너를 보면서 되게 비릿한 미소를 지으면서 되게 싫어하죠. 크리피하다고 느끼면서 호감도 확 내려가고.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저도 그 루트 플레이한다고 해보긴 해봐가지고 혁명 루트로 하다. Okay, Lieutenant? 저도 아시겠지만 혁명 루트로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있어요. Chris was on patrol last night. He was attacked by a bunch of deviants. 그리고 마커스가 살려준 그 경찰관은 이렇게 헹크의 경찰 쪽 사람들과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He's in shock, but he's alive.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관점의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 참 재밌어요. Kamsky left Cyberlife 10 years ago. Why did you want to meet him? This guy created the first android to pass the Turing test, and he's the founder of Cyberlife. Anybody can tell us about deviants, it's him. 그렇죠. 야, 그래도 헹크가 베테랑 형사라서 감이 있어요. 아, 폭력 루트로 가셨어요. 저는 두 가지 다 가긴 했는데, 저는 혁명으로도 가보긴 했는데, 그래도 제 취향은 평화 루트더라고요. Hi. I'm Lieutenant Hank Anderson, Detroit Police Department. I'm here to see Mr. Elijah Kamsky. Please come in. 헹크는 항상 안드로이드 로봇 앞에서 뭔가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죠?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I'll let Elijah know you're here, but please make yourself comfortable. 하지만 가만히 있을 코너가 아니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한번 뭐라도 봅시다. Elijah Kamsky 2028년사임 생체공학기술과 티리움 고환자. 되게 나르시스트 기질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캄스키는 약간 자기 집안에 자기 벽화를 저 정도 크기로 걸어놓은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나르시스트의 기질이죠. 범인들은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만다. 그죠? 대학 인공지능학 교수였습니다. 일라이자 캄스키를 가르친 사람이었죠. 그리고 2027년에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 소위 말하는 슈퍼바이저, 그니까 시스템 어드민을 상징하는 그 아만다의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그 아만다 스톤을 자기 지도 교수를 따서 일라이자 캄스키가 만든 거였죠. Nice girl. 자, 진지. You're right. She's really pretty. 뉴욕과 디트로이트 45분 만에 연결하는. Guess androids haven't been a bad thing for everybody. 사치스러운 휴가객들이 별들로 눈을. 점쟁이 컴퓨터, 양자 계산기 개발, 최신 랜섬웨어로 해커들이 태양 전지판을 노린다. 아휴, 그 시절에도 미래가 돼도 결국 이상한 사람들은 그대로군요.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최후의 날 예측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 컴퓨터를 실용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으로 환영하고 있다. 근데 진짜 양자 컴퓨터는 언제쯤 나올까요?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Kamsky is one of the great geniuses of the 21st century. It'll be interesting to meet him in person. Sometimes I wish I could meet my creator face to face. I'd have a couple of things I'd want to tell him. 헹크는 아마 창조주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그걸 물을 느낌이죠, 약간. 자기 자식을 왜 그렇게 일찍 떠나보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나한테 왜 그런 고통을 줬냐? 에, 그래도 코너가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지. 라이저, we'll see you now. 자, 그리고 아, 전망 좋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캄스키는 이렇게 띵가띵가 놀고 있습니다, 얘. 미스터 캄스키. Just a moment, please.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개빈과 눈치채셨나요? 같은 목소리입니다. 같은 사람이 연결했고요.
같은 사람이 연기했는데 좀 다른 느낌의 시니컬이죠. 한쪽은 약간 모든 걸 알고 있는 이 안드로이드의 창조주의자, 이 사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의문스러운 인물로서 약간 그런 시니컬한 천재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한쪽은 그냥 안드로이드를 싫어하는 전형적인 약간 그런 증오하는 사람의 모습? 냉소적인? 목소리 톤을 좀 달리해서 연기를 했는데 진짜 다른 사람같이 보이는 게 또 신기하죠? 역시 배우들은 배우들인 것 같습니다. 아, 죽방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헹크면 그럴 수도 있죠. 헹크 아재 성격이면 그럴 수 있죠. I'm Lieutenant Anderson. This is Connor. What can I do for you, Lieutenant? Sir, we're investigating deviants. I know you left Cyberlife years ago, but I was hoping you'd be able to tell us something we don't know. Deviants. Fascinating, aren't they? Perfect beings with infinite intelligence, and now they have free will. Machines are so superior to us. Confrontation was not. 맞습니다. Humanity's greatest achievement threatens to be its downfall. 안녕하세요, 도치님. 도움을 요청을 왔습니다. We need to understand how androids become deviants. Do you know anything that could help us? All ideas of viruses spread like epidemics. Is the desire to be free a contagious disease? Listen, I didn't come here to talk philosophy. The machines you created may be planning a revolution. Either you can tell us something that'll be helpful, or we will be on our way. What about you, Connor? Whose side are you on? 전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캄스키 화법이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는데. I have no side. 그러니까 분명 인간이 질문해서 상식적으로 인간한테 먼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로봇한테 먼저 묻는 이유가 뭘까요? But you. What do you really 인공지능을 다루는데 그만큼 약간 능숙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인간들과 대화하는 게 조금 껄끄럽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캄스키는. I'm sure you're familiar with the Turing test. 일단 본인의 비서들을 전부 다 로봇으로 채운 것만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Algorithms and computing capacity. What interests me? 맞습니다. 그 게임 메인 화면에는 안드로이드고 저 비서 로봇이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로봇이라고 나와요. 저 세계관 설정에서 그 모델 중 하나죠. 아마 버전업이나 업그레이드 정도 되겠지만 외형은 똑같은 걸로. Young and beautiful forever. A flower that will never wither. What is it really? Piece of plastic containing a human?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A living being. 실제로 캄스키 엔딩 보면서 캄스키가 뭔가 되게 약간 화나고 아쉬워하는 사람 같은 모습을 자주 보이죠. 표정도 좀 그렇고 언론 인터뷰할 때 모습도 태연하게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Fascinating question, Connor. Destroy this machine, and I'll tell you all I know. Or spare it. 캄스키 테스트. If you feel it's alive, but you'll leave here without having learned anything from me. Okay, I think we're done here. Come on, Connor, let's go. Sorry to get you out of here. What's more important to you, Connor? Your investigation or the life of this android? 하지만 아시겠지만 코너는 이미 보세요. LED 계속 깜빡이죠. An obedient machine. 보시 말이죠. 눈빛도 계속 눈도 조금씩 찡그리면서 endowed 복잡합니다, 심경이. That's enough. Connor, we're leaving. Pull the trigger. Connor, don't. And I'll tell you what you want to know. 아시겠지만 당기면 호감도는 정말 극도로 떨어집니다. Fascinating. Cyberlife's last chance to save humanity is itself a deviant.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사이버라피가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길은 불량품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그 중에서도 좋은 쪽에 감정들을 많이 가진 연민과 공감 능력을 가진 기계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미래다란 거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You showed empathy. 맞습니다. 노예는 복종하고 사람을 선택한다 그거죠. A war is coming. You'll have to choose your side. Will you betray your own people or stand up against your creators? What can be worse than having to choose between two? 컴스키 표정 보면 딱 그런 것 같죠. 오히려 창조주에게 배신해 주기를 바라는 느낌이죠 오히려. 한마디 I always leave an emergency exit in my programs. You never know. 만약 로봇을 쐈을 때 얻을 수 있는 응답 가지들에 대한 그 경로들은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And I couldn't. That's all. You're always saying you would do anything to accomplish your mission. That was our chance to learn something, and you let it go. Yeah, I know what I should have done. I told you I couldn't. 제가 보니까 헹크도 살짝 떠보고 있죠 지금. Okay. 이때 헹크의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드문. Well, maybe you did the right thing. Ah, 역시 행현씨가 재밌어. 저 약간 벙찐 코너의 표정이 약간 좀 킬링 포인트죠. 코팅을 더 추가하는 공대생. 아니 이분이 감동을. 그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클로이를 쏘게 되면 저는 이 루트를 다 플레이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클로이를 결국 쏘면은 헹크는 대실망하면서 나가버리고 캄스키가 질문 하나만 해라. 내가 대답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이러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RA9, 제리코에 관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하는데 제리코에 관해 물어보면 캄스키가 이때 클로이를 통해서 제리코 키를 줍니다. 그래서 제리코 키를 다운로드하고 캄스키 집에서 나오게 되고 바이러스나 RA9에 대해 물으면 캄스키가 비밀을 숨깁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그럼 아무것도 못 얻은 채 그냥 캄스키 얘기만 듣고 집에서 나오고 헹크는 이 플라스틱 쪼가리 자식 하면서 저렇게 화를 냅니다. 아 저 루트로 간 사람도 14%는 되네요. 하지만 역시 대부분은 그쵸 좋은 루트로 갔다고 봅니다. 아 맞다. 사실 근데 저거는 원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멘붕이 좀 많이 왔던 게 제가 그 무비컷도 그렇고 제가 이제 새로 올릴 영상들을 지금 이제 그 편집을 하고 있는데 편집을 해서 한 몇 시간 동안 인코딩을 했거든요. 한 인코딩 그 무비컷 인코딩을 했는데 인코딩이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그게 잠깐 인코딩 에러가 나서 날라갔어요. 최종본이. 또 최종본이 날라갔는데 최종본 날라간 다음에 그걸 제가 그래서 멘붕이 조금 안 나는데 다시 인코딩을 했어요. 방송 직전까지 간당간당하게 시간이 되길래 다시 인코딩을 했는데 이번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아 그거 파일을 잘못 옮겨가지고 제가 북붓을 잘못해가지고 인코딩 잘못된 걸 인코딩 잘된 거에 덮어 써버렸어요. 아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 딱 11시 그 방송 켜기 직전에 그렇게 돼가지고 살짝 멘붕이 왔는데 약간 방금 이거 돌리면서 지금 원컴으로 돌리면서 그거 인코딩은 따로 또 돌리고 있었는데 살짝 어떻게 꼼수로 돌리고 있었는데 복구가 됐습니다. 아 체증이 싹 내려가네요 여러분. 방금 물 마시고 오는 길에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음성 잠깐 꺼놓고 확인해봤는데 인코딩 잘 됐네요. 아 다행입니다. 아유 아이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음 루트로 그냥 쭉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 키보드요. 키보드는 잠시만요. 청축이었나? 이거 제가 지금 쓰는 기종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쓴 키보드 아마 이건 아마 기계식 키보드 같은 건데 좀 그렇게 비싼 모델은 아니고 그냥 저렴입니다. 저렴이 예전에 저렴이 모델을 쓰던 거 그냥 막 붙여서 쓰고 있는데 고장 안 나면 뭐 키감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 91세로 증가. 야 정신 나간 기계에 파괴되다. 아니 막국수가 정신나간 기계라니 저 이보시오 이 기자 양반 정신나간 기계라니 어? 칼로 협박을 하는데 너무 무서웠다? 아니 야 여러분 보셨죠? 이게 미래사회도 기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언제 막국수가 칼을 들었어? 야 진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카이넷이 옳았다니까? 러시아와 중국 안드로이드의 맞대결. VR MMORPG 용자가 10억 명 돌파. 와우.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리니지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곳은 러시아, 중국 두 곳뿐이다. 그치. 아, 지금 현재로서 이대로 가면 아마 중국과 미국이 경쟁할 때 가능성이 높죠. 아마 현실에선 파란 혈액을 도입한 모델의 설계를 모방하는데 실패한 이후로 러시아는 좀 더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의지했다. 야, 중국은 효율이 더 좋은 걸 만들었다. 진짜 저렇게 되는 게 흥미롭긴 하겠네요. 이 암울한 시기에도 끝부분까지 걸어가도 되고 거울을 봐도 되고. 하지만 저는 왠지 피아노를 한 곡 땡기겠습니다. 피아노 잘 친다. 대리만족. 피아노를 조금만 칠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못 쳐가지고 약간 이걸로 대리만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로. 리니지 3. 그때도 3애니? 이걸 3애니? I was wondering where you were. 생각 좀 하고 있었어. I needed to think. I like it here. I come here often. It's like being alone with the world. We freed hundreds of our people and they're still coming from all over the city. Those who dream of freedom come to Jericho. Something's changing. 그죠. 그렇게 가려면 연인으로 가야죠. You seem preoccupied. They all obey me. They follow me without question. And that much power feels good. And scary at the same time. 그죠. All the media are talking about what we did last night. The humans are terrified. They're afraid of a civil war. Many of our people were burned in response to what happened. 뭐 굳이 따지면 내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종족 간의 싸움이죠. 안드로이드도 다른 종족으로 본다면. 낙관적으로 봅시다. No, not all humans are the same. Some of them understand that they can't stop us from becoming free forever. You haven't said much about yourself since you've been with us. What was your life like before Jericho? 궁금도 하겠죠. 사실을 얘기합시다. I was caring for an old man. He was like a father to me. 좋은 사람이었죠. He showed me that humans and androids can live together. 노스도 한번 물어봅시다. What about you? You never told me about your past. What did you do before?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우린 알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That android you were looking at in the store. She reminded you of who you were, didn't she? We all have something we want to forget. But you need to know where you come from to know who you are. 노스를 믿으니까요. I was nothing. A doll in a distributor program to satisfy humans. Just a toy designed for their pleasure. 그쵸. 에덴 클럽에서 왔던 겁니다. One day I was with a man who rented me.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적 쾌락을 위해 쓰이던 그 로봇이었죠. 에덴 클럽에서 도망간 그 두 안드로이드처럼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아, 칼이 살아남는 루트요. 칼이 살아남는 루트는 간단합니다. 그 아들 놈을 밀면 됩니다. 아,
아들로 밀면 되고 나중에 마커스가 칼과 후반부에 만났을 때 그냥 최대한 좋고 온건한 방향으로 나가면 그냥 삽니다. 그렇게 하면 칼 노인은 삽니다. 마커스가 그 아들을 밀치지 않으면 아들 때문에 결국 심장마비해서 칼이 죽고요. 그래서 칼의 무덤 가서 대화를 하게 되는 그 루트가 해제됩니다. 나중에 칼이 마커스를 후반부에 만났을 때도 만약 좀 약간 급진적으로 그냥 대화를 하고 인간들은 다 쓰레기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칼이 심장마비 가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만 안 나가면 돼요. 칼은 온건하게만 나가면 됩니다. 그 아들 밀어주고. 맞습니다. 참교육 당하고 뭔가 회개하는 약간 그런